1237호를 찾아. 안에 표적이 있을 텐데 바이오 모니터는 안 잡히네.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아, 사람 목숨 걸린 일은 너무 싫어. 빨리 서둘러. 문을 해킹해봐. 왜, 어때? 열 수 있겠어? 얘가 우리 표적 맞아? 산드라 도세스는 에실런 2 기업 특권으로 보호받는 비싼 몸이야. 얘는 암시장표 싸구려 제타테크 복제품이잖아. 뒷골목 스타일이지. 우리 표적이 아니야. 더 찾아봐. 야, 브이. 조심해. 앞에 떨거지들 있어. 좀 미쳐, 얘, 브이. 아직 좀 남았어. 찾아내서 모조리 다 쓸어버려. 표적을 위험하게 둘 수는 없잖아. 너도 뒤통수에 총알 맞히기는 싫을 테고. 이건 안 먹어, 이 개새끼들아! 놈이 있는 방에 발코니가 있어. 왼쪽에 창문이 있어. 내가 열 테니까 2초만 줘. 좋아, 비. 옆으로 돌아가서 씻어서 들어. 내가 처리할게. 방금 문 해킹도 끝났어. 조심해. 야, 비. 고개 숙여! 센서에 반응이 안 잡히는 걸 보니까 죽은 것 같은데 이제 가도 되겠어. 우리 표적은 어디 있는 거지? 잘 찾아봐. 어딘가 있을 거야. 씨발. 맞는 것 같아. 이 여자야. 찾았어? 살아있어? 기다려봐. V, 바이오 모니터에 접속해봐. 상태를 한번 봐야겠어. 접속한다. 영 안 좋아 보이는데. 산드라 도센, NC57044에 트라우마팀 플래티넘. 플래티넘? 미친. 재채기만 해도 트라우마팀이 출동하겠네. 전송기 신호를 막아놨나 봐. 바이오 모니터 해킹 같은데 펌웨어 재구성이나 신경 바이러스 같아. 돌겠네. 여기가 어떤지 알아? 욕조에 얼음, 갈고리에 시칼까지 난장판이라고. 누가 미리 해킹한 건가? 아, 머리 쪽에 신경 포트 확인해봐. 샤드 있지? 그걸 빼내. 그게 신호를 막고 있는 거야. 샤드 찾았어. 제거할게. 바이오 모니터는 어때? 뭔가 변했어? 안녕하세요, 산드라. 의식이 있다면 회복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구조대가 파견되었습니다. 귀하의 위치까지 180초 내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3분 내로 트라우마팀이 올 거라는데. 프리미엄 회원이심으로 구조와 치료에 청구되는 비용의 90%가 지원됩니다. 불쌍한 거. 이제 욕조에서 꺼내자. 에이, 씨발! 이러다 죽겠어!
브이, 갑자기 무슨 제키, 일이... 제키, 에어하이퍼! 씨발! 자, 받아, 브이! 제발! 됐다, 됐어! 나가자! 빨리 밖으로 데리고 가! 이쪽이야, 저기! 테라스! 빨리 나가자. 엘리베이터 타면 차고로 갈 수 있을 거야. 잘했어. 이 개판도 끝났네. 이제 그만 끊는다. 또 보자고. 야야 임마. 일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네 차 좀 빌리면 안 되냐? 미스트랑 데이트가 있는데 지하철 타고 갈 순 없잖아. 나도 체면이 있지. 쪽팔리게 할 수는 없지. 이번이 마지막이다. 진짜 고맙다. 야, 내가 집까지 데려다주는 건 어때? 마음대로 해. 힘들어 죽겠다, 야. 아, 까먹을 뻔했네. 와카코한테 연락해. 일 끝났다고 알려줘야지. 브이, 어떻게 됐어? 우리 의뢰인은 잘 살아있어? 당연히 잘 있지. 살려오는 게 조건이었잖아. 좋아. 돈은 준비해놨으니까 시간 나면 아무 때나 와서 가져가. 지금 와도 괜찮고 뭐. 당장은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NCPD가 왓슨을 완전히 봉쇄했어. 경찰 검문소를 지나가려면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나중에 들릴게. 엔시피드가 왓슨을 봉쇄한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던데 좀 서두른 게 좋겠어. 나한테 맡겨 임마. 모셔다 줄게. 나이트 시티는 역시 최고야. 뭐 별거 있나? 크기만 하지. 아니야, 아니야. 다른 도시랑은 다르다니까. 오건 블랙햄, 앤드류 웨일은 람 스매시. 전설이 태어나는 곳이지. 아, 배고파 죽겠다. 간단하게 뭐 좀 먹자. 어때? 제키. 왓슨은 봉쇄됐잖아. 아이씨, 맞네. 다신가? 아니면 시발, 그렇지. 꼭 옆에 하나가 붙었다. 제길 느낌이 졸라 불길해. 힘이잖아! 시발 총 같은 새끼들! 제키 졸라 밟아! 썩 DM이 시발! 야, 똑바로 좀 보라!
잡다 이 새끼들! 네 애만 많이 그렸겠다. 미안해 보이. 뭐 나중에 고치면 돼. 지금은 집에나 가자고. 지금까지 왓슨을 폐쇄합니다. 보안 조치니 양해 바랍니다. 병관님! 병관님 같은 분한테 걸려서 정말 다행이네. 그래요? 제가 뭐 어떤데요? 아이, 성격이 좋으시잖아요. 성격이 좋으시니 여친한테 후다닥 가야 하는 제 사정도 이해하시겠죠? 여자... 친구? 네! 제가 안 가면 진짜 죽도록 걱정할 거예요.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산다고 하니까 저한테 기회를 주겠다며 기다린대. 안 됐네요. 보세요. 모범적이진 않지만 착한 놈이에요. 보내줘. 대신 저 둘이 마지막이야. 네, 지나가세요. 네네, 수고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너를 되게 좋게 봤나 봐? 네가 보여준 정성에 그냥 뻑이 간 거지. 그러시야? 내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한다니까. 내가 겸손하잖아, 알면서. 속이 아닌 것 같은데. 난 경찰이 아니거든. 저놈들은 맥스텍이야. CPD의 최정의 요원들이지. 보통 일이 좀 커진다 싶으면 맥스텍이 출동하는데 저 등신들은 변거 없어 보이네. 왜? 다 끝났네. 평신 같은 새끼들. 왜 캐기고 지랄이야? 너네 집에 거의 다 왔어. 넌 어쩔래? 이제 헤이우드로 못 돌아가는데. 괜찮아, 비. 난 보내줄 거야. 확실한 거야? 그럼. 한 번 더 착한 척하면 되지. 꿈꿔? 가서 안부 전해줘. 그래, 잘자. 안녕하세요, 라이트세테. 버그, 까먹은 게 있어서 많은 러너가 있는데 이거 쓸만한 걸 갖고 있어. 자세한 건 지금 보낼게. 거리도 알려진 콜버 목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찬양해.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은 카리나 리입니다. 사이버네틱 임플란트 사용을 장려하는 인기 프로그램인 TV MC를 맡고 있죠. 잘 지냈나요, 예쁜 아가씨? 아, 니미랄. 눈이 또 망가졌어. 이번이 세 번째라고. 이건 다 돈 주고
사기친 거야.